자, 여러분, 이 시간에는 32번부터 보도록 하죠. 32번 보시면 주택법령상 주택단지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한 공동이용시설인 복리시설, 포인트는 복리시설이죠. 복리시설에 해당하는 것, 이 주택법의 그 적용 대상 물건인 주택을 30호 이상 단독태, 30세 이상 공동태를 건설해 나가고자 하는 사업 주체는 사업계획서 작성해서 사업계획 승인받아서 사업에서 건설 공급하죠. 그때 그 사업 주체는 이 주택단지 조성해가지고 공동택만 이렇게 건설해서 분양해서 팔아먹고 가는 게 아니고 이 주택이 재근을 다 발휘할 수 있도록 주택에 달린 부대시설도 설치 제공해야 되죠. 그리고 입주자 등이 이용해 들어갈 수 있도록 복리시설도 넣어줘야 되죠. 이때 시험권으로서 부대시설이 뭐지? 복리시설 뭐가 있지? 이걸 잘 구분하셔야 돼요. 복리시설은 입주자 등이 그 시설을 이용할수록 행복해지고 건강에 이익을 누릴 수 있는 시설. 이렇게 기억하시라고 그랬죠. 그래서 어린이들은 놀이터를 많이 이용하면 건강하고 행복해져요. 그래서 어린 놀이터. 더 크면 여기서만 놀면 안 되죠. 더 크면 유치원 가야 되죠. 더 연세가 되시면 이제 경로당 가셔야 되죠. 남녀노소 불문하고 운동 열심히 해야 건강 행복하죠. 주민운동시설. 그리고 남녀 불문하고 그 공동택 내에 주민들이 함께 호흡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이걸 주민공동시설 하죠. 그리고 아파트 단지 입구마다 상가, 구매시설인 상가가 있습니다. 슈퍼 같은 이것들을 다 묶어서 근린생활시설 하죠. 자, 이 정도는 복리시설의 종류로서 좀 암기를 하시라고 그랬죠. 그리고 부대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주택에 딸려있는 이 담장, 주택단지 안의 도로, 그 다음에 주택단지 안의 관리사무소, 그 다음에 주택단지 안의 주차장, 그리고 주택단지 안의 이 건축물에 들어있는 그 건축설비, 그리고 이 안에 방범설비, 주택단지 안에 방범설비, 요즘에 뜨고 있는 것이 전기자동차 충전설비, 이런 것들을 다 묶어서 부대시설이라 한다. 자, 그래서 32번, 복리시설은 5번이 답이고요. 1번부터 4번까지 묶어서 부대시설 이렇게 써놓으세요. 부대시설, 동그라미 1번부터 4번까지는 부대시설이다. 33번. 주택법령상 지역주택조합이다. 틀린 것. 2번이 틀렸는데요. 이 지역주택조합을 설립해 나가고자 할 때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설립인가 신청해서 인가 받아야 지역주택조합인 주주택을 만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때 인가 신청할 때는 이 주주택 지역주택자회에서 만들게 되는 주택을 지을 수 있는 땅을 준비해야 되겠죠. 땅. 여기다 우리 조합주택 줄 테니까 조합 만들도 인가 좀 내주세요 라고 해서 인가 신청하지 않겠습니까? 이때 얼마의 그 땅에 대한 권리를 챙겨갖고 가야 인가 내주냐. 아직 조합은 제대로 모집한 상태도 아니고 그러니까 주택건설 대지에 대한 사용승낙서, 진양한 땅 주인한테 계약금 주면서 땅 계약금 주면서 다음에 우리가 조합세를 인가 받으면 조합원들 조합비 냈을 거 아닙니까? 그때 조합비 들으면 잔금 줄게요 해서 일단 계약금 드리면서 사용 승낙서를 받아오면 되는데 이걸 사용 권한이라 알죠? 사용 권한은 80% 이상 챙겨와라. 그리고 대지 소유권은 15% 이상 챙겨와라. 이것은 동시요건이다. 선택적 요건이 아니다. 이걸 알면 돼요. 자, 그래서 2번, 지역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주택건설 대지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을 확보하거나, 하거나가 틀렸어요. 하거나가 아니고, 동시요건, 하고 그래야 돼, 하고.
하고. 그래서 그게 틀렸어. 확보하고 해당 주택 건설 대지의 15%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권을 확보한다. 하거나가 틀렸다. 동수요권이다. 그래서 2번 틀렸습니다. 아주 중요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4번. 주택법령상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등 틀린 거 이렇게 돼 있죠. 5번이 틀렸죠. 왜 틀렸냐, 5번. 이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권자 지자체장한테 일반적으로 가서 받습니다. 이렇게 주택건설을 하는데 그 주택이 들어갈 대지 면적이 10만 정도 이상이냐 미만이냐에 따라서 이상은 시도사 대도시한테 가서 승인받아라. 미만은 특광, 특특 시장사한테 가서 승인받아라. 이렇게 돼 있죠. 이걸 누가 사업할 때 그러냐? 뭐 지자체라든가 지방공사라든가 등록사업자라든가 이렇게 이네들이 할 때는 주로 이 지자체장한테 가서 승인받습니다. 그런데 국토교통부장한테 가서 승인을 받을 경우가 있어요. 사업계획 승인. 누가 이런 사업을 할때 국장한테 가서 승인받느냐? 국가에서 만든, 국가가 할 때, 그리고 국가에서 만든 한국 토지 지동사 할 때, 꾹꾹이 할 때, 이렇게. 한국 토지 지동사 국가. 그네들이 한다든가 국장이 지정고시한 지역에서 할 때는 국장한테 승인받도록 돼 있죠. 자, 5번이 왜 틀렸냐? 한국 토지 지동사 및 34번에 5번, 한국 토지 지동사 및 지방공사가 사업계획 승인 대상인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에게 사업계획 승인받았는데 틀렸죠. 한국 토지 주택공사하고 지방공사 할때 지방공사를 지워버리고 지방공사 잘했다 국가로 바꿔놔요. 국가. 그리고 밑에 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된다. 그것 다줄 거예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는 국가가 국가에서 만든 한국 토지 주택공사가 사업할 때는 국장한테 승인받는다. 5번 그래서 틀렸다. 자, 35번. 주택법령상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 등의 입주자의 거주무 기간. 옳게 연결된 거. 자, 첫 번째. 수도권에서 건설 공급되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 중 공공택지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의 분양가격이 인근 가격의 80% 미만이면 몇년 동안 가서 직접 거주하도록 규제하고 있느냐? 3년 동안 가서 사세요.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5년입니까? 5년이다, 이거. 그런데 그 분양가격 인근 주택가격대 매매의 주택가격 대비 80% 이상 100% 미만이다. 그때는 3년만 나와서 살아주세요. 80% 미만은 아주 싸게 공급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5년 동안 살아라 이 말이고. 80% 이상 100% 미만은 3년만 살아주세요. 이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니은은 3년. 그리고 수도권은 수도권인데 공공택지가 아닌 택지에서 분양받았다. 그때 좀 싸게 받았다. 80% 미만. 그때는 몇년 동안 살면 되냐? 3년. 그 다음에 수도권인데 공공택지가 아닌 지역이요. 80% 이상 100% 미만을 받았다. 그때는 2년만 살면 되죠. 그리고 행정중심 복합도시의 투기 과열지구가 지정된 곳에서 종사자들이 입주자 조건 달리해서 별도로 공급받은 주택은 몇년 동안 가서 살아야 되는가? 바로 그때는 3년 동안 살아야 되죠. 정비법에 따른 공공재개발 사업에서 건설 공급하는 주택 중 중자 쓰고 주택 중 주택 중 주택으로서 분양가격이 인근 지역 주택 매매가격이 100% 미만이면 2년간 삽니까? 그쵸? 2년 동안 살아야 된다, 이렇게. 이 수치는 좀 한번쯤 눈으로 찍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36번. 주택법령상 주택공급이다. 틀린 거 이렇게 돼 있죠? 1번이 틀렸는데, 1번 보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공사, 지방공사, 이걸 약속 국주공이라 했죠. 이 국주공인 사업주체가 주택의 입자를 모집한다. 봉쇄된 상가 주인들을 모집한다. 이걸 봉쇄라고 하죠. 봉쇄 입주자를 모집한다. 그럴 때는 이자들은 입주자 모집안을 만들어서
뭐지 공간을 만들어서 관할 시장에서 구청장한테 승인받고 뭐 신고해야 되냐? 이 자들은 입주자 모집할 때요, 승인받는 것도 아니고요, 신고하지 않습니다. 누가 입주자를 모집할 때만 주택은 입주자 모집 승인받고 복리성 입주자 모집 신고하면 되냐? 국지공이 아닌 자, 아닌 사업체, 민간 사업체, 뭐 등록 사업자라든가 이네들. 그래서 일반 국지공인 자가 이렇게 돼 있죠. 국가, 지방, 자치단체, 한국, 토지공사 및 지방공사가 가짜가 있는데 가짜 앞에다가 지방공사가 아닌 자가 이렇게 지방공사가 앞에 국지공인 자가 아닌 자가 그럼 민간 사업 시행자다 이렇게 생각해. 민간 사업 주체가 주택의 입주를 모집할 때 주택의 입주를 모집할 때는 입주자 모집 승인 받아야 돼요. 봉리스로 입주를 모집할 때는 승인받은 게 아니고 신고하면 돼. 나머지는 통과하고요. 31번. 주택법령상 투기 과열 주시정 기준인데 틀린 것. 1번이 틀렸죠. 1번 숫자를 가지고 장난을 많이 친데요. 그거 보면 5대 1, 10대 1 나왔죠.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의 청약 경쟁률, 이거 엄청 긴 말이죠. 그러니까 10대 1.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 이 말 안 나오고 그냥 청약 경쟁을 하면 5대 1 이렇게 좀 구분하시라고 그랬죠. 자, 그래서 1번 보면 투기 과열주로 지정하는 날이 서가는 달은 바로 전달 이걸 투기 과열주로 지정 직전을 한데 그날부터 수급하여 주택 공급이 있었던 2개월 동안 해당 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월별 그 평균 청약 경쟁률이 모두 몇 대 1을 초과하면 투기 과열주다라고 지정할 수 있냐? 그때는 10대 1이 아니라 5대 1. 5대 1을 초과했거나 국민주택 규모 주택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이 나오면 10대 1이죠. 바뀌었어요. 10대 1하고 5대 1. 이게 바뀌었어요. 네가 일로 오고 네가 일로 내려가라 이렇게. 다음을 맞고요. 38번. 주택법령상 사용검사 매도층 오른 것. 아, 1번 틀렸죠. 1번은 마지막 보면 공시지가 이렇게 나왔는데 공시지가 아니라 시가. 그래야 항상 매도청 할 때는 현 시세 이걸 시가라 하죠. 현 시세대로 팔고 나가세요라고 매도청 하는 겁니다. 시까지 공시지가가 아니죠. 2번은요. 자, 이 대표자 소송을 제기할 때에는요. 그 주택단에 주택소유자 1,000명이다. 그러면 1,000명이 다 소송에 휘말리면 할 일을 못 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선은 대표 소송을 제기하도록 허용하고 있어요. 그때 대표자로서 법원으로 인정받으려면 법적으로 인정받으려면 이 주택 소유자가 1,000명이다 그러면 1,000명 중 4분의 3 동의서 들고 와라 이겁니다. 그래서 2분의 1이 틀렸어요. 4분의 3, 2분의 1이 아니라 2분의 1이 아니라 4분의 3. 자, 3번은 맞습니다. 이 매도 청구해가지고 법원에서 판결 때려줬어요. 얼마 주고 팔고 나가라 이렇게. 시가가 이 정도니까. 그래서 그 시가대로 팔고 나갔습니다. 그 돈을 주택 소유자들이 각출해서 20억을 줬어요. 그 20억은 그걸 분양하고 나갔던 사업 측에 내놔 해서 구상할 수 있다. 그래서 3번 맞아요. 그리고 판결 나면 이 주택 소유자들 중 아까 4분의 3 이상 동의 받으면 대표자가 선출된다고 그랬죠. 그때 반대한 자도 그 대표자가 소송에서 나온 판결이 있다면 그 자에게도 똑같이 효력을 미친다는 거. 3번 그래서 맞습니다. 4번. 18%가 아니라 5% 미만이어야 되죠. 매도 청구를 하려는 경우는 해당 토지 면적이 주택단지 전체 대지 면적의 5% 미만. 10이 아니라 5%. 그래야만이 매도 청구를 하네. 그 다음에 5번. 매도 청구 의사 표시는 실소유자가 해당 토지 소유권을 회복하나부터 몇 년에 그 해당 실소유자에게 송달되도록 해야 되냐? 3년까지 갈 필요 없고 2년. 자, 39번. 농지법령상 내용 옳은 것. 일단 답은 3번이죠. 8년 이상 농업 경영한 후 이농 환자의 농지 소유 상한은 원칙으로 1만 점토 이내까지다. 그렇죠? 그런데 그자가 이농 당시 가지고 있는 농지가 10만이었다 그러면 10만 중 1만 점토는 자기가 알아서 관리하면서 처리하면 돼요. 초과분은 9만이 있죠. 9만은
한국농어총색이 위탁에서 임대 사용들을 맡겨놨다 그러면 그 기간에는 계속할 수 있지만 그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은 그 초과분인 9만 제곱미터에 한해서는 1년에 그 농지를 처분할 의무가 있는 것이죠. 만약 1년에 그 농지를 처분하지 않았다면 1년 지나고 나서 시장에서 구청장이 농지 처분하세요 라고 농지 처분할 그 명할 수 있죠. 몇 개월 내에 팔아라고 6개월 내에 그 농지 처분 명령을 내려 보냈는데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명령을 강제적으로 이행토록 하기 위해서 이행강제를 부과하죠. 그때 이행강제면 아주 중요한데요. 이행강제면 그 농지의 개별 공시가 또는 감정가격 중 더 높은 금액을 기준해서 높은 가액을 기준해서 25%의 이행강제를 부과하죠. 매년 한 차례씩 그 처분이 이행될까요? 여기까지 연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1번이 왜 틀렸냐? 39번에 1번 보면 농지가 아니다 이렇게 돼 있죠. 농지가 아니다 이게 아니고 농지이다. 농지입니다. 자, 지목이 전답 가소인 토지는 그 토지에다가 농작물을 경작 다량생을 재배했던 기간이 3년 미만에도 그 세 가지 동의는 농지인 거예요. 토지는. 그래서 농지가 아니다 틀렸어요. 그런데 지목이 전답 가소인이 아닌 토지 경우는 바로 농작물 경작 기간이 3년 미만이면 농지 아니고 이상이면 농지가 되죠. 또 단양생식물 재배 기간이 3년 미만이면 농지 아니고 이상이면 농지가 되죠. 다만 지목이 임야인 토지 경우는 산지갑상 산지정 허가를 거치지 아니하고 거기에다가 농작물 경작 단양생식물을 수년간 재배했다 하더라도 절대 농지법상 농지가 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하셔야 되죠. 자, 그 다음에 2번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후 취득한 자 중자 쓰세요. 중자인데 주자로 쓰죠.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자 중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자 중 농업 경영을 하고 있는 농업인은 상속받은 농지 중에 총 1만 제곱미터까지만 소유할 수 있다. 틀렸어요. 내가 시골에 아버님이 계셨는데 10만 제곱미터 농지를 가지고 계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내가 상속을 받았습니다. 10만을. 근데 내가 시골에서 농사지고 있는 농업인입니다. 그때는 상속받은 농지 면적에 관없이 무제한적으로 그걸 취득해서 농업 경영을 계속하면 되는 것이죠. 면적에 제한을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2번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자 중 농업 경영을 하고 있는 농업인은 그 상속 농지 중에서 총 1만까지만 소유할 수 있다. 틀렸죠. 면적이 총 1만 정도까지만 이게 틀렸어. 면적에 관계없이 그 전부를 계속 소유해서 농사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떨 때는 이렇게 소유 상환을 제안받느냐. 내가 아버지한테 상속받았는데 시골에서 그때 상속받은 농지가 10만이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농업 경영을 하지 아니한 자입니다. 농업 경영을 하지 않는 그런 비농업인이에요. 그럴 때는 상속받은 농지 중 1만까지만 소유가 가능하고 초과분이 9만은 한국농어총사한테 위탁해서 임대 무상 사용대를 맡겼다면 그 기간에는 그걸 계속 소유했지만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초과분에 한해서는 1년에 처분을 해야 하고 처분하지 않으면 처분할 것을 6개월에 처분할 것을 시장수 구청에 명할 수 있고 명을 받았다면 처분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이행 강요의 역시 부과된다 이렇게 하셔야 되죠. 자, 그래서 2번 틀렸고요. 4번 농지 전용 협의를 마친 농지를 소유한다. 농지 전용 협의를 마친 농지는 주로 어디에 있냐?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이 있는 것이죠. 거기에 있는 농지는 농지법 제8조에 있는 농지 취득 자격 증명 발급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농지 취득할 때는 농지증 발급을 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4번 틀린 것이죠. 발급 받아야 할 때 받아야 그 말 주부래. 받아야 그 말 주부르고 밟지 않고 발급 받지 않고 그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것이죠. 자, 5번 주말 처음 용농을 하려고 농지를 소유하려는 경우는 하는 경우에는
농취증을 발급받지 않고도 농지를 소유할, 취득할 수 있다. 틀렸어요. 받지 않고도 그 말 주부로, 받지 않고도 그 말 주고, 그 자리에다 발급받아야, 발급받아야 농지를 취득할 수 있죠. 이때 주말 체험 용농을 하려고 세대원 전원 총 합산 면적 1,000종부터 미만까지 취득 소유할 때에 주말 체험 용농 계획서를 작성해서 준비해가지고 농취증 발급 신청을 농지 소유한 날 시, 구, 읍면장한테 신청해서 농취증이 나와야 이때 농취증 발급에는 7임이 나와요. 그래 농취증을 발급받아서 그 농지에 대한 소유권 이득을 관할 등기사한테 신청할 때 처음부터 내야 등기를 해주는 것이죠. 자, 그래서 5번 틀렸고 40번 농지법령상 농지임대차 틀린 거 2번이 틀렸는데요. 2번이 왜 틀렸느냐. 마지막에 3년이 아니라 5년입니다. 농지 임차인이 단형생 식물을 재배하겠느라고 또 고정실 온실이라든가 그 비닐하우스 같은 그런 시설 농업을 하겠다라고 농지 임대차가 이루어졌다. 그럴 때는 임대차 기간을 5년은 보장하자 이렇게 해서 5년으로 설정을 해놓고 있죠. 그래서 3년이 틀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오늘의 일정을 마무리 짓고요. 다음 주에는 4회차를 우리가 들어가도록 하죠. 여러분들 고생들 많으셨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